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이직의 정석 YJ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여덟 번째 시간은 커리어를 정하고 그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회사에 임해라 라고 요 강아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 네. 그러면 뭐 회사 베이스냐, 업무 베이스냐 뭐 이런 개념인데요. 좀 들어가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가지 중에서 여덟 번째 커리어를 정하고 그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회사에 임해라, 임하라, 임해라 뭐 이런 말이고요. 네, 보시면은 커리어를 제 생각에는 커리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신입으로 어떤 회사, 뭐 신입이 아니더라도 한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 안에서 뭐 인사, 총무, 기획, 뭐 재무, 리스크 등그 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서 그 해당 회사에서 계속 성장하고 다시 또 이제 뭐 부서장이나 임원이 되면서 또 제너럴리스트가 돼서 전체를 관리하면서 어쨌거나 한 회사에서 계속 회사에 맞는 인재로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회계사, 변호사 아니면 뭐 제가 있는 대체 투자 쪽이던 이런 조금은 여러 회사에서 쓸수 있는 범용성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서 이직을 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는 뭐 그런 두 가지 커리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회사가 뭐 고정돼 있고 그 안에서 무조건 성장하느냐, 좀 회사를 떠나서 회사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업무를 업무 베이스로 하느냐, 뭐 범용성 있는 업무 베이스를 하느냐 이두 가지 종류인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금융 공기업이나 공사 대기업 같이 뭐 은행도 있을 수 있죠. 뒷페이지에서 은행으로 바꾼 것 같은데, 이런 안정성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회사 간의 이직보다는 회사 내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금융공기업 들어갔는데, 거기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뭐, 메뚜기처럼 이곳저곳 이직, 그렇다고 금융공기업을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나오면 이제 다들 말리죠, 보통. 예.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 안에도 힘든 게 있겠지만 어쨌거나 일단 자기가 목표로 한 방향이 이런 곳이고 이런 데 들어갔다면은 이직할 수 있는 좀 그런 범용성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추구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럼 일단 이 회사 안에서는 제대 대신 문제점 이런 게 있죠. 회사 안의 성장의 목표라고 하면 되는데 회사 내에서 꼭 필요한 업무가 다른 회사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업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라는 카드가 거의 불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면 그래도 LG전자 가능할까? 일단 독보적인 기업에 있으면은 다른 회사로 가기가 어렵고 계속 갈 데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직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이직이 불가능하다면은 안정성이 높은 곳에서 시장에서 독보적인 독점적인 그런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결국은 회사라는 변수, 회사는 안전하고, 나만 잘한다라는 말을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회사에 맞는 인력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변수가 아니라 상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가 변수고, 회사에 맞는, 회사가 원할 것 같은 그런 인재로 이제 본인이 성장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 경우는,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 요즘 자산용사들이 엄청 많이 설립됐잖아요. 설립 요건이 약화? 완화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회사가 망하고 어떤 회사 떠오르고 이렇게 뭐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거를 자기가 100%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이러한 시장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만 필요한 업무의 스페셜리스트, 1번 같은 것보다는 외부 범용성이 있는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서 회사의 연속성이 아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그런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용성 있는 업무에서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될 경우 이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서 불만족스러운 이슈 생길 경우에 이슈가 있는데 뭐 연봉의 상승이나 유지까지 얻으면서 이직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사실은 뭔가 내 회사에 불만족이 있어서 그만둘 때는 뭐딴 거를 포기해야 되고 연봉이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조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런 범용성 있는 스페셜리스트의 경우는 뭐 빈번히 이직하지만 않는다면은 이직하는 시점에서 최소한 연봉이 유지되거나 연봉이 오를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좀 정할 수 있거나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안정성이 높은 회사에 들어갔을 경우 당연히 중간에 웬만하면 이런 회사도 자르질 않잖아요. 중간에 실직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죠. 내가 백날 잘해도 내가 백날 에이스여도 뭐 회사가 망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가 매우 낮아요. 이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만 하면은 갑자기 내가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높은 데에 있는 변수 회사가 뜬금없이 망하던가 그런 변수로 나도 모르게 재정 불안정 상황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죠. 갑자기 뭐 내일 눈 떠보니까 내가 망할 그런 리스크는 거의 없으니까요. 대신 최대 리스크는 이거죠. 상사 등과 인간관계가 꼬이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이 안에 해결해야 되고 도망가도 좀 옆으로 도망가는 거지 영원히 도망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옵션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사람 관계가 원래 힘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정신적으로 힘든 게 좀 계속 갈 수도 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없,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은 거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 간의 스트레스를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두 번째, 전문직, 범용성 있는 전문직 스페셜리스트의 경우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할 분야가 명확하면 자기가 있는 그 스페셜리스트 분야, 거기에서 보다 깊고 넓은 이론, 보다 넓고 깊은 실무, 이론과 실무를 해당 분야에서 더 깊게 팔고 더 넓게 파면 되는 거잖아요. 뭐 뭘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명확하고 또 이직 등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만족이 못하고 있는 뭐 돈이나 사람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어떻게 보면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화투를 뽑는다고 얘기하면 좀 안 좋죠. 뭔가 다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에 쪽의 회사에서는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완전히 회피하거나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진짜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시작해서 물론 다시 시작해도 업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깎이거나 이러진 않고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뭐 돈도 크게 깎이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면서 다시 한번 카드를 또 펴볼 수 있는데요. 최대 문제점은 일단 잦은 이직은 커리어를 훼손시킬 수 있어서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고요. 또 이직한다고 해서 내가 저쪽 회사에 대해 정보가 100% 없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도 사람의 성격, 성향, 설령 엄청 좋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나와의 또 합의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직한 직장에서 내가 기대한 것을 기대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닐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럼 또 이직하나요? 또 이직하고 맞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카드를 뽑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내가 원하는 어디론 또 못 가요. 어차피. 그래서 어쨌거나 당장 내가 지금 너무 싫은 너무 떠나고 싶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어도 그 다음 간 곳이 나한테 파라다이스 그런 곳일 수는 없어요. 그냥 어쨌거나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변수 하나는 그래도 없을 수 있는 그 정도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커리어가 있으니까요. 뭐 진짜 뭐 금융공기업 공사 들어가서 엄하게 이직하기 위한 스페셜리스트 되겠다 이런 거 할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요. 그럼 애당초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진짜 좀 망할 리스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공격적인 회사에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너무 이렇게 물론 제가 그걸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 회사에만 필요한 일을 하시는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밤을 샜어도 그 회사가 안 좋아져 버리면 저는 어떻게 다른 회사에서 내 기술을 쓸 수가 없으니까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 당연히 계시지만 저는 이제 갑자기 쫄짝 망하는 걸 걱정하는 저 같은 스타일상은 그래도 뭔가 시작할 때 내 업무를 고를 수 있다면 정할 수 있다면 가급적 좀 범용성 있는 스페셜리스트로서 좀 약간은 회사가 그렇게 안정성이 높지 않다면은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면은 그런 내 업무에 경쟁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업무를 가급적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또 다음에도 아직 두 편 남았는데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